사실은 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면담은 이제 질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오묘한 논리가 또 여기 나오고 그래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 때 한 자리라고 하니까 이제 두 자리 정도의 또 자료를 주시고 그 뭐 이렇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오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 초청장 발송 규모가 45,570명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명단이 6,159명이죠? 네, 네? 한 5, 6천 명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파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13%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초청. 그럼 그런 취임식이 한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인데 어떻게 참석한 사람들을 대통령 기록물이라든가 공공기록물로 해서 남겨줘야지 그래야 역사 속에서 계속 면면이 이어지는데 이걸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하다못해 결혼식이나 팔순잔치에도 오신 분들 방명록을 가지고 다 감사 인사도 하고 답례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에 다 삭제를 해버리고 13%만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게 결국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라는 의아심이 있고요. 공공기록물법을 보면 업무 관련성이 있고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이거 접수한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인수위와 당선인실에서 제출한 명단이 업무 관련성은 있는데 접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수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수집한 거라는 거예요. 저희 답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접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인수위하고 당선인실에서 행안부로 제출했고 행안부는 그거 받았으니까 접수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수집은 행안부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찾아와야 되는 게 수집이에요. 네. 앉아서 접수받은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죠? 보고 이름은 의원님 말씀도 맞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접수받은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럼 접수받았으면 업무 관련성 있고 접수를 받았으면 이게 공공기록물이란 말이지. 이 공공기록물법에 보면 근데 이걸 다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죠? 그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공공기록물로 보는 견해하고 그렇지 않은 견해 두 개가 평등하게 그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 아까 얘기했던 수집이냐 네. 접수냐 요거 차이거든. 네. 수집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접수를 받았으면 공공기록물법인데 행안부 답변 자료예요 이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한번 그 부분 제가 한번 이게 자꾸만 이걸 파기했다고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오묘한 논리들이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장관님 네.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냐 또는 뭐 수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접수 수집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좀 답변을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 우리 박차훈 회장님 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제가 서울, 경기, 인천 세 개 권역만 수도권에 새마을금고 임직원 간 친인척 직원 채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전국을 하려다가 우선 세 개 권역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세 개 권역에 50군데가 다 친인척을 쓰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네? 50군데가. 어디 근거는 아빠는 이사장, 딸은 부장. 어디 근거는 아빠 이사장, 아들은 과장. 그리고 이 이사장이나 이사가 자기 조카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 면접관으로 해서 면접도 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회장님? 네,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이미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일 법인으로서 인사 채용 문제는 우리가 이 위탁을 조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중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게 2016년 10월부터 서류 전형하고 네. 중앙에서 필기 시험을 봐요, 2단계. 네, 네. 그리고 3단계 면접을 보는데 네. 서류 전형과 면접은 해당 새마을 금고에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과거에 하던 사례입니다. 그 이제 전형 서류 시험은 중앙에서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그 금고 이제 이사님들이 채용을 원했을 때 그 지역 본부에 와서 직접 면접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2016년도 이후에도 네네. 친인척이 계속 선발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이게 원래 새마을 금고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서민 금융인데 이거를 특정 이사장이나 이사의 친인척들이 그 같은 해당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를 한다라면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이거는 발본색원하고 향후 최소한이라도 같은 새마을 금고에 근무를 하지 말아야죠. 이게 네. 네? 철저하게 저 네. 이거는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채용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네.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처장님. 네. 네. 앞서서 용혜인 의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구급 공무원들의 호봉 이제 1호봉을 보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도 떨어져요. 맞죠? 네. 지금 1.7% 반영했어요. 이거는 우리 처장님이 세게 얘기를 해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7급 공채가 올해는 42대 1이에요. 10년 전엔 100대 1이 넘었어. 예.